아직까지는 노하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좀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고 딱히 저만의 방법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. 네, 남은 대회들이 3개 정도 있으니까요. 또 후반기 가면 갈수록 체력이 좀 더 떨어질 거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해보고 싶어요. 잘해보고 싶어요. 아니요, 딱히 제가 작년에 우승했던 대회를 꼭 뭐 2연패를 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남은 대회들 중에 어떤 대회라도 우승을 하는 게 목표예요. 일단 쇼게임적인 부분이 굉장히 한국 선수들이랑 틀린 부분들이 많아요. 되게 그린 주위에서 되게 퍼터를 안 잡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퍼터를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어프로치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에서 보는 면으로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습장 환경이 너무 좋고 쇼게임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연습을 되게 실력이 늘어서 올 것 같아요. 진짜 민투어를 뛰다 오면은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샷건이 좀 안 좋거든요 지금. 근데 첫날에는 제가 잘 좀 이제 샷건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쳐서 이제 첫날엔 되게 잘 풀렸는데 둘째날부터 또 샷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파하기 급급했고 되게 힘든 플레이를 하다 온 것 같아요. 2, 3, 4라운드는. 제가 작년에는 2년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스포트라이트도 없었고 어떤 주변에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플레이를 해서 그렇게 좀 4승을 하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또 주변에 기대치도 있고 워낙에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작년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후반에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해지면 우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것도 있고요. 이런 기회가 솔직히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작년에 상반 랭킹 1등으로 1등 자격으로 지금 메이저 대회를 다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후반에 성적이 더 안 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나 큰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성적이 안 나더라도 무조건 이 기회가 왔을 때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네, 그냥 열심히 해서 가보려고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. 아니요, 버디 한번 나오면서 이제 흐름을 탄 것 같아요. 전반에는 이제 버디 하나 하고 이후로 계속 좀 아쉽게 빠지더라고요. 근데 후반에 첫 홀에 보기를 하면서 조금 흐름이 다운됐다가 버디 다시 나오면서 좀 계속 버디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작년에 너무 아쉽게 좀 연장에서 진 기억이 있고 흐름이 초반 흐름이 되게 제 흐름이었는데 연장전에서 그걸 못 잡은 게 되게 아쉬운 건 있어요. 그래서 뭐 연장을 갈 수만 있다면 꼭 진짜 연장 가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우승이 안 나오는 거는 조금 뭐 아쉽지만 그래도 남은 대회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제가 지금 작년보다는 KLPJ 대회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우승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남은 대회들 잘 준비하면은 후반기에 하나는 꼭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점점 타이틀을 가는 거예요.